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차는 와이프가 허락해주는 유일한 슈퍼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옵션이 빵빵한 차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아, 슈퍼카임에도 불구하고 네. 통풍 시트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합격. 네, 어떤 차입니까? 콜벳 C7 Z06 수동 컨버터블 모델입니다. 이렇게 말이 길다는 거는 별론데. 설명을 해야 되는 차네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길어요? 아무래도 이 차량은 지금 국내 두 대밖에 없는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라서 그렇습니다. 콜벳 중에 풀옵이다. 네. 어떤 네. 옵션들이 들어가 있어요? 콜벳 C7 Z06에 들어갈 네. 수 있는 옵션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면 보시면 되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네. 핸들 알칸타라나 기어부츠 알칸타라 실내 카본이랑 시트의 컴페티션 시트랑 네.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랑 그 정도. 아, 그럼에도 시트가 또 전동입니다. 네. 아, 그리고 중요한 얘기 HUD도 있잖아요. 네, HUD가 칼라로 들어가 있고 옵션도 HUD 모양을 바꿀 수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선택도 가능하고요. 와. 우리 딜러다, 딜러. 우리 차주님은 콜벳의 딜러입니다. 하나 좋은 게 비상 수납함이 있습니다. 와. 그 남자들만 알 수 있는 야, 와이프는 모르는 아 차주님 말하면 어떡해요. 여기 숨기신 분들 빨리 다 빼시길 바랍니다. 와이프가 사실 실수로 눌렸다가 그러면... 나오는 순간 어떤 멘트를 준비하셨습니까? 널 위한 서프라이즈? 아 그거 유치해. 네, 식상합니다. 좀 더 디테일해야 돼요. 위조 지폐다 어떤 아, 그러면은 와이프가 저를 신고하지 않을까요? 아 내가 네. 접촉사고가 나면은 네. 내가 무마하기 위해 위조 지폐를 넣어놨다. 아. 그거 통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시원하기 때문에 쉐보레 Z06 모델입니다. 네. 어떤 차이죠? 콜벳 C7은 스팅레이 Z06 ZR1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스팅레이는 NA 차량 6.2L 네. 자연흡기 차량이고 Z06은 그 엔진에 슈퍼차저가 올라간 모델이라서 마력도 차이가 나고 자그마치 200마력 네. ZR1은 똑같이 슈퍼차저에서 조금 더 출력업이 된 모델이라 Z06보다 더 빠른 차량이라고 보시면 아, 됩니다. ZR1이 가장 어쨌든 상위 트림이네요. 맞습니다. C8이 네.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이 C7의 디자인도 전혀 뒤처지지가 않아요. 네. 앞에 엔진이 있는 슈퍼카 중에서는 콜벳 C7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엔진이 앞에 있는 것 중에 네. 또 그 단서를 꼭 붙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C7과 C8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럼 어떤 차 사죠? 그래도 저는 C7을 사겠습니다. 한 가지 사야 네.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C8에는 수동 미션이 없습니다. 저 같은 수동 차량을 좋아하는 사람은 C7 최고의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지하네 우리 차주님. C8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예정이 안 되어 있고 네, 수동이 그렇다고. 나올 네네. 그럼 걔도 만약에 수동이 있다 그럼 무조건 C8이죠? 그럴 것 같습니다. 살았다. 네. 살았다. 이것도 C7이라고 하면 나는 못 참았어. 차주님 저 하나 캐치했습니다. 네. 콜벳에 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오른쪽 아래에 수동으로 문을 여는 레버가 있네요. 네네. 요거는 비상시에 고장이 났을 때 여는 거예요? 네, 이게 아무래도 문이 열고 닫히는 게 버튼으로 해서 전자식으로 도어가 개폐가 되다 보니까 비상시에 뭐 전원이 차단되거나 하면 문이 안 열리거든요. 그때 이 레버를 당기면 수동으로 이렇게 눈에 딱 띄게 빨간색으로 표시도 잘 돼 있고 하니까 네네. 우리 운전자나 조수석에 타신 분들이 이걸 인지하고 있다가 네. 위급한 상황에 문이 안 열릴 때는 이걸로 네. 대처를 하면 되니까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V8 네. 6.2L OHV 엔진 배기음 한번 들려주십시오. 네. 와, 와. 그럼 출발. 출발. 와, 후가시 한번 주네요 항상. 네. 클러치를 잘못 대면은 바로 RPM을 띄워줍니다. 아, 이게 옵션이 풍부하다고 했는데. 네. 아, 조수석까지 통풍이 돼요. 이 차량이 세미 버킷인데도 불구하고 네. 운전석, 조수석, 열선이랑 통풍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보니까 뒤쪽에 블랙박스는 안 하셨어요? 덮는 덮개라고 하나요? 탑을 덮는 덮개가 탑을 오픈할 때 뒤로 같이 넘어가다 보니까 네. 뒤에 후방 블랙박스를 설치할 만한 공간이 딱히 안 나옵니다. 아, 그거 조금 아쉽다. 네. 아, 그래 비싼 차인데 콜벳의 매력 슈퍼차저 OHV 8기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짧게 한마디로 매력을 좀 설명해 주세요. 남자는 8기통. 네. 게다가 수동. 차고 넘치는 출력. 네. 그 세 가지만으로도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주님은 이 수동이 너무 좋아요? 네, 저는 차를 좀 많이 바꿨는데 네.
그중에서 반 이상이 수동일 정도로 수동 차량을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콜백 같은 경우에는 네. 오토가 기본으로 알고 있고요. 네. 수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금을 내고 선택해야 되는 옵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더 멋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아까 이제 차주님이 와이프가 허락을 해주는 유일한 슈퍼카라고 해주신 이유가 뭐예요? 콜뱃을 탔을 때가 너무 행복해 보였대요. 아, 예전에? 네, 예전 콜뱃을 탔을 예전 때가. 예전 콜뱃은 어떤 모델이었죠? 똑같이 C7에 수동이었고 네. 걔는 슈퍼차저가 안 들어간 NA 스팅레이 쿠페 차량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차는 네. 콜뱃 뮤지엄에서 출고한 차량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거 무슨 의미예요? 미국에 있는 콜뱃 뮤지엄이라고 있는데 네. 콜뱃이 이제 역사를 볼 수 있는 박물관이에요. 그 박물관에서 출고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박물관에서 출고된 차량인데, 거기서 이제 출고를 하면은 여기 문짝에 보면은 콜뱃 뮤지엄이라는 금장 배지도 붙여 주고요. 아~ 그 다음에 대리석으로 된 명패도 주고요. 그 다음에 콜뱃 박물관 내부를 관람을 하면서 이제 출고까지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되게 좋다. 네, 근데 그거는 의미가 있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얘기 때문에 네. 직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해당은 안 되지만 네. 그 출고를 했다는 의미만으로도 약간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차주님은 네. 스팅레이도 타보셨고 네. 이 슈퍼차도 타보셨는데 그냥 NA도 네. 400마력대이기 때문에 좀 공도에서는 차고 넘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얘는 또 200마력 정도가 높은데 그래도 네. 차이가 느껴져요? 그 악셀을 밟았을 때 충분히 힘이 차고 넘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아, 그리고 이 차는 MRC 댐퍼고 네. 스팅레이는 MRC가 아니었죠? MRC가 옵션으로 들어가는데 네. 제가 탔던 콜뱃 스팅레이는 MRC가 안 들어간 옵션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어때요? 솔직히 느끼기 힘듭니다. 제가 느끼기. 아, MRC의 유무는 네네, 제가 그 차이 느끼기에는, 안 난다? 네네. 들어간 옵션 중에 어떤 옵션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일단은 컨버터블이라는 거. 전에 탔던 거는 쿠페여서 타르가탑 같은 거를 열어야 되는데 직접. 하드탑. 네, 하드탑. 네. 얘는 더 개방감이 좋은 컨버터블이라는 거. 그 다음에 보이는 곳에 카본이 좀 있다 보면은 눈요깃거리도 좋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시트도 컴피테이션 시트라서 탑을 열었을 때 주차를 해놨을 때 네.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더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세 점이 가장 좋아요? 그렇죠. 대신 하드탑은 예전에 보니까 네. 글라스 루프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탑을 이제 닫았을 때도 개방감이 좋더라고요. 그건 좀 네. 아쉽지 않으세요? 제가 탔던 것도 글라스 루프가 들어간 하드탑이었는데 가릴 수 있는 게 옵션으로 없습니다. 여름에 엄청 뜨겁고요. 또 GT카 성향이 있는 차여서 네. 장거리 운행 시 좀 편하지 않아요? GT카 감성이 녹아있는 차다 보니까 네. 일정 속도 올라가서 7단 미션을 걸어놓고 악셀을 조금만 올려놓고 하면 크루즈는 들어가 있거든요. 네. 크루즈를 걸어놓고 하면 정말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이 차를 또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 차량은 7단 수동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네. 그 다음에 레브 매칭. 그 국내 이제 벨로스텐 같은 그런 차량도 수동의 레브 매칭이 들어가 있는데 맞아요. 얘는 조금 더 똑똑한 레브 매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레브 매칭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레브 다운 시프트를 할 때 와, 자, 짜릿하다. 그냥 다운 시프트랑 완전히 다르네요. 네, 얘가 똑똑하게 RPM을 잘 맞춰주기 때문에 네. 저는 마음 놓고 다운시프팅을 하고 클러치를 떼도 네. 잘 붙어있습니다. 울컥거림 없이. 아... 카메라가 열을 많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예, 우선 탑을 닫았습니다. 아, 닫으니까 확 답답함이 느껴지네요. 네. 아무래도 네. 위에가 막혀있다 보니까 하지만 시원하네요. 여름에는 닫아야 됩니다. 아, 좀 아까 너무 덥긴 했어요. 네. 똑똑한 레브 매칭은 네. 아, 감동이었습니다. 아, 진짜 이게 이제 우리 차주님을 미치게 하는 포인트고 네. 네. 아, 또 차주님을 미치게 하는 게 있을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금액이 1억 언더에서 만날 수 있는 슈퍼카의 시선. 여자분들이 페라리를 보니까 말도 안 거죠. 맞습니다. 난 가만히 있으면 돼. 아니라고만 안 하면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가만히 계시죠.
입 닫고 있습니다. 갑자기 꿀먹은 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또 단점도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날카롭게 적어주셨어요. 네. 연비가 이 차량 같은 경우 일단 고급류를 상시 주유를 하는데 네. 현재 1,800원대 시세로 만 원을 넣으면은 25km 정도. 를 갑니다. 리터당으로 따지면은 한 3에서 5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전에 스틱레이랑은 어때요? 그때 당시에 리터당 한 고속주행 8-9km 이상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고속주행을 한다고 해도 그 연비를 절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악랄한 연비? 네. 네. 그리고 또 있잖아요, 단점. 이 차량이 이제 1억 가까이에서 거래가 되긴 하는데 보험사가 인정하는 금액은 그 정도가 절대 안 됩니다. 직수입 차량이다 보니까. 차량 가액이 그거보다 낮아요? 네, 훨씬 낮아서. 아. 정말 자차를 가입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설계사를 통하든 뭐 고객 상담실을 통해서 차량 금액을 엄청나게 끌어올려야지 이 차량에 맞는 자차 금액이 가입이 되고요. 그래서 직수입 차량이다 보니 그 네. 차량 가격이 안 잡혀서 그거는 좀 단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차 처리할 때 불안하겠다. 네, 많이 불안하고 차 대차 사고인 경우에도 네. 불안할 수밖에 없죠. 자차가 가입돼 있나요? 이 차량은 자차는 안 들어있습니다. 아, 그럼 보험료는 좀 싸겠네요. 자차 안 들면은 일반적인 차량의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톨베 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드는 그돈씨가 있잖아요. 네. 박스터냐 알팔이냐 뭐 그런 차들하고 비교가 종종 되는데 네 알팔과 네. 박스터도 정말 좋은 차이긴 아니죠, 하지만 아니죠 아니잖아요 콜벳 쪽에서는 아니잖아요 인정을 못하잖아요 콜벳이 최고입니다 그쵸 왜 최고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걔네들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이 파트만 반말로 하겠습니다 반말로요? 네. 이 파트만 알팔하고 박스터 차주님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이렇게 좋게 좋게 얘기하면 안 들어. 수동 없잖아. 아 있긴 한데 구하기 아, 힘들잖아. 아 좋아. 죄송합니다. 아, 네, 또 해주세요. 박스터 너네는 8기통이 없잖아. 아 걔네는 8기통이 없지? 네. 아 알파는 10기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박스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또 마지막으로. 장거리를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니? 하고까지만 내가 잘하네요. 맞아요, 진짜 저 박스터 타고 인제 한번 갔다가 헐, 네. 진짜 끊어질 뻔했어요. 네. 이 차는 시트가 괜찮네요. 시트 괜찮고 서스도 이게 특유의 판스프링이긴 한데 네. 수정 자체가 네. 근데 장거리 주행할 때 꽤 부드럽게 잘 잡아줍니다. 아, 우리 차주님 오늘 그돈 씨 콜벳 박스터 알파는 종결했다. 그쵸? 맞습니다. 종결. 완전히 종결 우리 차주님 완전 종결시켰다 더 이상은 아무도 언급 못해 이거 알팔 차주님 나와주세요 아. 네. 아 그리고 우리 차주님은 20대 가까이 되는 차를 탔어요 네. 첫 차가 포르테였고 네. 네, 두 번째 차는 또 포르테 수동이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소유하고 계신 차는 레이 아반떼 N 그리고 이 차입니다 레이는 왜 있어요? 레이는 이제 와이프가 시내발이용으로 아니면 출퇴근 같이 하기 때문에 출퇴근을 같이 하기 때문에 네. 그 용도로 해서 경제적으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나는 콜벳 타고 와이프 레이 타고. 아 야 남자다. 아 진짜 네. 남자다. 아니 아반떼는 왜 안 태워줘? 네. 언제든지 탈 수 있는데 네. 이제 아반떼는 제가 운영하는 매장이 데모카로 쓰다 보니 네. 좀 많이 화려하게 돼 있어서 일반 도로를 끌고 나가면은 너무 알아보는 시선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남자다. 이거 못하게 와이프 못하게. 내가 좋아하는 차니까 아반떼.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반떼 N으로 서킷까지 하나 이 차로 안 가고. 맞습니다. 와, 남자다. 진짜 남자. 아 너무 좋아. 그러면 네. 방금 무슨 데모카라고 하셨는데 하시는 일이 뭔데요? 저 같은 경우 경기도 화성에서 자그마한 자동차 외관 쪽을 꾸미는 튜닝샵을 하고 있고요. 튜닝샵을 하셨구나. 네네. 근데 이 차는 왜 튜닝이 하나도 안 돼 있죠? 이 차량은 오히려 튜닝이 되어 있었던 거를 인수를 했는데 네. 다 순정화를 돌렸습니다. 왜요? 왜냐면 이 차량은 순정 그 자체로 소장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순정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서 다 순정 부품을 구해서 바꿨습니다. 아, 진짜 소상공인 이게 대표예요. 이 차를 활용해서 내 사업적으로 득을 보려면 튜닝 열심히 해야지. 네. 그거 보고 콜벳 타시는 분들이 막 울 거 아니야. 네네. 근데 이거 앞에 이거 본넷은 튜닝을 한 거 같은데요? 본넷 랩핑만 저차주분이 해놓으셨는데 네. 이거는
생각보다 너무 깔끔한 튜닝이기 때문에 네. 냅뒀습니다. 아, 참. 다 100% 승격은 아니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차들이 많이 와요? N을 타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방문을 해주십니다. 전선블루 색깔로 오시죠? 전선블루가 요즘에는 많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다 전선 돼가지고. 아, 그런가요? 그럼 또 이어서 우리 차주님이 샀던 20대 차 중에 네. 그래도 가장 좋았었던 차가 뭐냐? 그러니까 G70하고 M340i를 꼽아주셨는데 네. G70 먼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실내가 레드 스티치가 들어간 모델을 탔었는데 네. 실내가 너무 이뻤고 한 가지 제일 좋은 걸 꼽자면은 네.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모든 차량들이 다 비켜줍니다. 왜요? 암행순 차죠. 고속도로에서 G70을 많이 쓴다고 해서 아, 그 차로 꽤 밟으셨다는 소리네. 막 뒤에서 똥침 막.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근데도 다 비켜줘요? 네네. 그러면 M340i는요? 일단은 그 B58 엔진, 네. 직렬 6기통 엔진이 주는 부드러움과 그 다음에 출력 대비 연비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네.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 있는데 네. 거의 테슬라 버금가는 반자율 주행이 코딩으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뭐 신호등도 인식을 하고 진짜요? 네, 깜빡이 키면 차선 변경도 해주고 신호를 인식하는 거는 좀 쓸만했어요? 인식을 한다고 계기판에 뜨는데 네. 솔직히 활용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주행보조장치 성능이 너무 훌륭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차 또 왜 팔았어요? 소유하고 계신 오너분들은 정말 만족하는 차량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주변 시선을 많이 의식을 하다 보니까 M3 동생인데 3시리즈라고 얘기를 듣는 게 조금 싫어서 그거는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네요. 네, 1000W짜리 옵션이 추가로 들어가 있다고 옵션표에 적혀 있더라고요. 아, 실제로 소리가 좋아요? 네, 소리가 매우 좋습니다. 핸들 열선은 없는 것 같네요. 네, 아직 핸들 열선은 빠져 있습니다. 그럼 차주님은 이 차를 수정화하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네. 그래도 한 가지만 내가 좀 튜닝을 한다 그럼 본넷 저거 래핑한 거 빼고 어떤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차고를 좀 더 낮추고 싶긴 합니다. 차고 조절이 되는데 네. 지금 최대한 낮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꽤 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낮추는 볼트가 있어서 네. 그것만 교환을 하면은 차고를 좀 더 낮춰서 조금 더 그림 같은 네.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는 좀 하고 싶습니다. 역시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쪽으로 또 나 같으면 열선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이 콜벳 네. 한번 마지막으로 콜벳을 그래도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은 남자는 신금을 울리는 8기통 네. 그리고 콜벳의 마지막 수동 미션 차량 수동을 좋아하시는 오너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꼭 타보시라고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아, 콜벳의 마지막 수동? 네. 야, 의미 있네. 네. 이 차 치명적인 매력 내부 벤츠 감병 보여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또 받아줍니까? 우리 순정파 사장님? 먹고 살기 위해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